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사실 안 좋으시다고. 아, 괜찮습니다. 조금 안 좋을라 했는데, 우원식 대표가 오시니까 등등이 나가니까. 우리도 오늘 지원 좀. 당구장 같은 데가 바깥으로만. 어쩌면. 앉으십시오. 네네. 며칠째예요? 7일째입니다. 7일째? 네. 아, 힘들 때 싶은데? 뭐, 조금 힘들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원식 대표 오시니까, 힘이 또 이렇게 나가지. 누워있다가 또 일어나고 코스날이 힘든데, 일주일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하죠. 아니요, 7일입니다. 건강은 잘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뭐 싸우든지 말든지. 감사합니다. 여기 오염수 문제가 조금, 좀 가닥을 잡아야 될 텐데, 개선되는 건 없고 점점 그러니까. 시기만 다가오네요. 근데 참 정부가 무책임해요. 과학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오염수를 희석시켜가지고 기준치 이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30년 한다 뭐 거의 기한이 정함이 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다 뿌리고 난 다음에 다 흘리고 난 다음에 농도를 하나도 재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 한번 시작하면 만약에 다른 일이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그때는 바다에도 또 흘릴 텐데 근데 이런 선례를 하나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인데 그걸 일본이나 IAEA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고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이 기존의 오염 물질하고 본질적으로 다른데 그렇죠. 기존의 오염 물질은 시한이 짧아서 금방 사라지는 거잖아요. 뭐 사이만 희석하면 되지만 이거는 사라지는 물질이 아니고 축적되는 건데 섞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체에 누적돼가는 건데 결국 그 세슘 180배가 넘는 우럭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과학을 냉정해서는 안 되잖아요. 과학이 지금의 과학이지 그게 100년 후에 그게 진리일지요. 누가 장담을 하냐고. 또 문제는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노력을 안 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폄하하고 게다가 오히려 그걸 공격을 하니까 그 이해하기 참 어려운 거죠. 안전성을 검증하자는 건 괴담이고 마셔도 된다는 건 괴담이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동해안에 그 양식장에 참치가 잡히지 않습니까? 참치도 이제 먹이사슬이 상당히 상층부에 있는 그 물고기지 않습니까? 그 프랑크톤 먹은 작은 물고기를 조금 큰 고기가 먹고 이렇게 해서 참치가 고기를 그런 먹는 상층에 있는 먹이사슬 상층에 있는데 우리 동해안에 참치가 잡히잖아요. 우리 참치 하면 고급 요리인데 우리 참치 먹어도 괜찮냐? 사람은 참치도 먹고 뭐 도다리도 먹고 광어도 먹고 다 먹다 보면 이제 이게 몸에 누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 조심해야 된다. 제가 후쿠시마 원전 폭발하고 3주년 되던 해 거길 갔었어요. 최열, 유인태 선배들 같이 갔는데 그 주민을 만나니까 주민이 하는 이야기가 원전 질 때 걱정이 많아가지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자기들 주장을 했는데 그때 과학자들이 와가지고 절대 폭발 안 된다 과학적으로 다 입증돼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폭발을 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온수도 볼 수가 없다. 사라지고 없어. 사라져버리고 없어. 지금 이거 저 기준치 막 희석해갖고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려서 안전하다고 얘기하는데 30년 이후에 거기에 누적돼서 농축돼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때 지금 괜찮다는 사람들은 아마 다 죽었을걸요?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지. 이게, 이게 바로 과학의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는 건데, 이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우리 원식 의원님은 단식하지 마십시오. 시작했는데 뭐,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어요. 단식을 하시면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전에 천정배 전 의원께서 요 자리에서 단식을 해가지고, 평생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시죠. 지금도. 그래요. 100kg인데. 네. 그때 28일인가 뭐. 근데 정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괴담화시키고 폄하하고 그러고, 오늘 아침에 이 비 오는 장마통에 그 해남 젊은이들 두 명이, 전복 양식 하는 젊은이, 김양식 하는 젊은이 둘이 걸어서 지금 여기 옵니다. 7월 16일 날 국회에 도착하겠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그 고통을 무릅쓰면서 이 고난의 행군을 하는데, 정부는 너무 무책임하게 괴담화시키고, 지금 후쿠시마 원전 방류도 안 했는데 횟집 가서 막 그 저 먹방하고, 이게 과연 국민들을 위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미디 하는 거죠? 코미디죠. 네. 국민들이 다 걱정하는데 자기들 편곡하면서 방류도 안 돼. 국민들의 염려는 늘 선행하는 것 같습니다. 소금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 했는데 벌써 없나. 저는 중간상이 사죄된 것도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제가 듣기로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 이 가정 주부들이. 네. 한 달 전쯤에 그 얘기를 동네 그 아는 분, 네. 가정 주부로부터 그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네. 제 아내한테도 사노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사재기 시작되는 것 같다. 네. 불안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아마 세월 지난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소금하고 그 전 소금이 가격차가 날 것 같다. 네, 그렇죠. 그 말 들어서 그랬는데. 네. 어쨌든 국민들은 현장에서 실제로 위험성을 인식하는데, 네. 안전하다고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쉽게 또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죠. 네. 그게 무슨 절대적으로 적용된 일도 아닌데, 노력하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노력을 아예 포기하고, 전에 아마 얘기했던 것 중에, 국민들을 설득해보겠다, 이 말이 참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미 방문을 사실상 공유한 거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일본을 설득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 네, 국민을 설득할 생각은 아니면. 글쎄, 그때 그걸 보고, 벌써 공유를 했나, 사실상?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보면 그 의심이 좀 더 커져요. 네. 그러게 공유한 거 아닌가. 그러게. 네. 아침에 저희 최고위 때 그 발언을 제가 들었는데, 저희가 이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게 좀 같이 공동 대응을 좀 하자라고 우리가 서한을 보냈는데, 그걸 정부에서 항의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네,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아니, 권장 못할 만큼 외교도 총력 외교에 그렇죠. 공공 외교까지, 그 민간 외교까지 권장해야 될 판에 왜 외교 문제를 야당이 언급하냐고 네. 했다는 걸 보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야당이나 국민이 반대해주면 정부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걸 오히려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으니까. 반대할 의사가 없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을 발의할 때 지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조태용이 대표 발의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거기 발의에 들어갔고, 정진석 의원도 들어갔고, 김기현 대표도 들어갔고, 이런 사람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2년이 지나니까 그 사이에 과학이 어떻게 변했는지 얘기를 못 듣는데 입장이 180도 바뀌었어요. 지금 여당이 그 결의안 낼 때가 21년이었죠. 그렇죠. 21년에는 반대하다가 네. 지금은 반대를 반대하고 네, 그렇죠. 찬성한다고 말하시는 안
찍고 있던가요? 네, 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찬성한다고는 안 하죠. 반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국민수위에서 오른수 반대 결의안을 내일 채택을 해보자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 좀 알아야죠. 쉽지 않을 겁니다. 개인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은 그래 뭐 그렇지 뭐 하는데 막상 마이크 들이대거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얘기 못해요. 무서운 힘이 작용하면 반대에 반대한다 그런 것만 하는 거죠. 네, 반대에 반대는 찬성은 아니죠. 근데 반대에 반대는 찬성 아닌데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단식하신 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니 여당이 일을 해야지. 지금 하는 거 보면 야당 하는 건 맨날 발목 잡기만 하고 있어요. 야당의 야당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야당의 야당은 여당입니까? 야당의 야당은 여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가요? 이게 대체 뭐지? 이런 생각 필요 충분 조건에서 필요 조건은 그렇죠. 반대를 반대하는 찬성이냐?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일은 우리 역사에도 그렇고 우리 한반도 전체에도 그렇고 확실하게 이 저 흔적이 크게 남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일만큼 꼭 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단식을 시작해서 우리 이렇게 합니다만 당이 정말 여러 방면으로 저 국제 협력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을 잘 홍보해서 알리는 일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방면에서 다 똑같은 일을 하지 말고 여러 방면에서 정말 그렇죠. 잘 조직해 나가는 네.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금 누워 계시다고 하던데 지금 아니, 좀 어떠세요? 좀 누웠다가 또 오늘 대표님 오신다 해 또 앉았다가 체력이 좀 좋으셔서 잘 들었겠네요. 장군이 있으네. 바다를 제일 잘 하시는 분이시죠. 감사합니다. 예주라든가 이런 것들 그 지역에서도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실 민감하죠. 엊그제 그러니까 완도에서는 한 5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각 완도가 각 섬으로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다 완도항으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부산대를 하고 배 타고 쫙 나가는데 사진을 저는 이제 단식하고 있었으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순신 장군 한 대 갖고 일본 외군하고 결전하러 나가는 모습 같다. 그런데 그 실제로 우리 수산인들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저 소금처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여기 오기 전부터 벌써 이제 수산물 소비를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계가 막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상황을 왜 알리냐 이게 그렇죠. 국민의힘의 논리가 돼요. 그렇죠. 정부하고 저 사람 분이 휘시하면 모르면 좋을 텐데 그런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으로 이제 당을 가려보려는 거죠. 꿩이 그러잖아요. 꿩이 포수가 쫓아오면 도망가다가 덤불에다 머리를 박습니다. 자기가 안 보면 자기가 안 보면 포수가 자기를 안 보고 지나갈 줄 아는 거죠. 제가 그 IAEA가 이거 이제 보고서를 낸다고 그러는데 IAEA가 낸 보고서를 국회에서 번역한 그리고 정리 요약한 걸 보니까 IAEA가 일본 정부와 체결한 위임 사항에 따라 실시했다 이 검사를 그러니까 일본하고 뭐가 체결해가지고 거기에서 위임한 거 가지고 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그거의 객관성 그러니까 IAEA가 이게 위험한 거 아닌가 본인이 나서서 그걸 조사했다기보다는 일본한테 위임받은 상황을 일본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고 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무슨 객관적인 신뢰성이 있다 이 얘기는 택도 아니. 핵심적으로 두 가지가 빠 있습니다. 알프스 성능에 대한 검증에 대한 사안은 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인체 등 생체 축적과 관련되어서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건 다 빠져있는 사안입니다. 결국은 유엔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가지고 194조 192조에 따라가지고 그 이제 인접국의 피해 영향을 주게 되어 관련되어진 환경영향 평가를 만들어내고 그 환경영향 평가를 가지고 인접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환경영향 평가를 공개하고 있지도 않고요. 해양환경영향 평가를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정부라 공개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그것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IAEA의 결과 보고서를 보고 판단하겠다. 그걸 그렇게 과학적인 것도 못 믿냐? 심지어는 IMF, 그러니까 IAEA까지 비판하자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IAEA가 이 검사한 검토 보고서에 있는 그 내용들이 일본과 체결한 위임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전체의 실체적인 어떤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매우 어렵고, 두 번째는 그건 지금 것만 가지고 조사하는데 이 저 핵종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방류하면 방류하는 대로 계속 누적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물에다 계속 희석하는 거, 새로운 물에다 희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바다에다가 희석하는 거. 다 뿌리 다 흘리고 난 다음에 누적돼 있는 것들에 대한 안전성이 검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정부는 그런 상태면 반대하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지금 푸시마 앞바다에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희석된 그 오염수를 터널을 통해 빼가지고 그 바다에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푸시마 해안에서 얼마나 떨어졌어요? 1km라고 1km 1.2km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참 그거 보고 희한한데 그 마루 섞어서 오입니까? 어차피 나가서 섞일 건데 일단 그들의 문제가 방류하는 그 상태에서 이제 농도를 낮췄다는 거죠. 쇼하는 거죠. 네, 쇼하는 거죠. 방류 상태 때 이제 농도가 낮아진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1.2km 네. 어느 정도는 다르다 그대로 그냥 계속 다 쌓일 텐데 섞어서 버리나 그러니까요. 그냥 거리가 똑같을 텐데 뭐 열심히 섞나 검사할 때 윗물 맡아서 했다며요. 예. 일본 그 증언에 따르면 윗물 맡아서 했다는 건데 사실 침전 가장 위험한 건 침전물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섞어서 혼합을 해서 그 안전성을 검증해야 되는데 위에만 살짝 떠가지고 그럼 버릴 때는 그러면 윗물만 버리냐 말이에요. 싹 섞어서 버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에이 사실 해야 되는 말씀은 어차피 섞었으니까 농도가 떨어졌다, 안전해졌다라는 얘기는 또 섞은 걸 다시 또 바닷물 또 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섞어서 여기 가서 섞이나 가서 섞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마치 그게 뭐 큰 조치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안심한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기간 내에 사라지는 오염물질이면 섞는 게 은근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쌓이는 거지. 계속 사라지지 않는 물질이잖아요. 네. 핵물질. 방광기가 벌써 몇백만 년 그러니까 방류할 때 우리는 어떤 농도로 흘렸다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장기간에 단중기간에 인체 축적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섬유운동을 할 때 현장에서 보면 특히 어린 자녀들, 어린 아이들도 약품을 부착하는 분들이 섬유가 많이 해요. 실제로 그렇죠. 초등학생들도 섬유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이게 어떻게 미칠지. 그럼요. 그에 대한 불안감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애 엄마들이 애 데리고 가다가 애 손잡고 와서 거기서 이제 애하고 같이 섬유를 하는 거죠. 당장 방류되어지면 방류되어진 당일날 위험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죠. 어떤 순간에 10년, 20년 후에 실질적 결과가 나오는 일이거든요. 이 일이. 결국은 근데 그게 이제 불가역적인 거죠. 어떤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다 때문에 더 위험한 거죠. 사실. 당장 내가 멈춘다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멈춰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지구 온난화처럼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관심한 거는 일본 당국도
마시면 안 된다. 피폭 위험이 있다. 그렇죠. 일부러 피폭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먹어도 괜찮다. 있으면 내가 먹을 수 있다. 우리 장관들이. 원전 오염수를, 예. 그냥 그렇죠. 세계 최초. 그러니까 물을 먹겠다는 사람도 처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만들어지면 다음에 이런 비슷한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우리는 바다에다가 전에 한 것처럼 하게다. 그렇게 할 경우에 그걸 어떻게 막냐. 그러니까 계속 쌓여가는 거죠. 결국은 알프스 철이라는 게 흡착을 해서 줄여가지고 기준치 용량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물 더 많이 섞으면 처리 안 해도 되죠. 그럼 누구나 다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전에 우리가 약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환경 개념이 떨어질 때 공장 폐수 농도 규제를 그때 그렇게 했어요. 네. 총량 규제를 안 하고 농도가 얼마냐 하면 괜찮다고 하니까 물에 섞어서 그렇죠.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나마 뭐 그런 폐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반감기를 가질 것 없이 단기간 내에 사라지거나 분해되는 거였는데 이게 문제는 분해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많은 건 수억 년이거든요. 적은 거는 뭐 억년 걸린 거죠. 억년 걸린 거죠. 그 60년대 게럿 하딘이라는 분이 무엇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딱 그 생각이 나요. 여기 이 초지에 그 동네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초지에 100마리의 소만 넣어야 되는데 원래 한 마리 두 마리 더 넣다가 이게 많아져가지고 한꺼번에 풀을 싹 뜯어먹으니까 그게 완전히 황무지가 돼서 모두 다 죽어버렸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유지를 지켜야 된다 이런 건데 이 바다라고 하는 공유지로 일본이 이렇게 자기네 거를 뿌리기 시작하고 IAEA가 동의해주고 옆에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그냥 이걸 방치해놓으면 이게 이런 사례들이 만들어져서 이 바다를 못 쓸 때쯤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근데 그거 결정한 사람들은 아무도 안 살 거야, 그때. 그러니까 공유제 비극을, 새로운 공유제 비극을 만들고 있는 거야. 충분히 가진 사람들이 그런 시도는 계단보다 마땅한데 그걸 막아야 될 의무가 그러게 정부가 거기에 오히려 동조하고 막으려는 노력을 비난 억압하고 이게 정말 이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쿄전력도 일본 수산인 단체하고 당신들이 반대하면 방류하지 않겠다고 서면 약속을 했어요. 그걸 무시하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에 가서 그때 그 일본 어선 선장이 한 얘기가 그렇게 알프스로 안전하게 처리가 됐으면 그냥 또락물처럼 흘려보내지 왜 터널을 만들어서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터널을 만들어서 그렇게 밀수를 받게다 버리냐 이 얘기를 하더라니까 일본 어민들도 그때 제가 듣기로는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냥 도쿄전력은 이제 회사니까 이해 차원에서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것을 그게 추진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정부가 나서서 반대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이제 불가역적인 상황인데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이걸 결정할 자격이 난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5년 안에 국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인데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윤 의원님 예. 건강 잘 챙기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식을 하시더라도 예. 물이라도 많이 드시고 예. 물은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예. 소금은 잘 챙기면 예. 그렇습니다. 이원식 대표님 오셨기 때문에 저는 내일 지역에서 해남 안도 진도에서 이제 지지자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여기 오시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우리 이원식 대표님의 권유를 받아서 해제하고 멤버 체인지는 아니고 다행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절만 눈치를 보여주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예 몸 상황 안 돼 고생하십시오. 네 고생하십시오.
발전. 여기가 지금 여기서 자는 데 지금. 네, 지금 지금. 일어나지 마세요. 네. 일어나고 힘들어. 밤에 추운 데 좀 우리는 당구 좀 하자. 당구 좀 하자. 2시간. 네, 2시간. 내가 해야 돼. 거기 흔들 때 이제 뭐 위치 잘 나오는 거 같습니다. 예, 총장님.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나의 좀 같이.